아유, 은근히 5 시리즈에게 정이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정말 많이 탄 차지만 탈 때마다 감동이 나오는 차도 5 시리즈. 우리가 너무 세뇌를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유튜브 상매만 보면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제가 이거 사실 2년 전에 찍었던 차량이긴 한데 제 촬영 좀 어떨까 해가지고 인기 업로드 달리고 있어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BMW 530i M 패키지입니다. 여름 휴가 때 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노용호 대인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가 일단 밀리니까, 그리고 비도 내리잖아요.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예. 예. BMW 중에서는 5 시리즈를 정말 많이 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일하면서 제일 많이 타는 게 5 시리즈기도 하고. 제가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죠. BMW 처음으로 탔던 게 530T. 그러고 나서 530i, 당연히 그 부분 변경 전 모델 그것도. 네. 그러다가 페이스리프트 된 거 2년 전에 유튜브 시작한 지 그건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도 타고 M50i로 타지 않나. 530이 타고 또 지금 이렇게 제 촬영 때문에 530i 이렇게. 아유, 은근히 5 시리즈에게 정이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워낙 명차기도 하고. 네, 많이 나가는 모델이잖아요. 그쵸. 인기 업로드 달리고 있으니까 아, 이걸 재촬영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대리님을 위해서요. 또 마침 저희 지금 타고 있는 게 23년식입니다. 23년식이에요? 네, 새로운 이제 물론 뭐 디자인은 변경점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뭐 옵션도 좀 일부 변동되고. 아, 네. 맞다. 그러고 보니 이게 지금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23년식 530i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22년식 기준 530e에만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530i도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전시장에서 530i 이거 부분 변경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거를 네. 시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레이저 라이트 확실히 안 들어갔었어요. 맞아요. 이따 뭐 보시겠지만 외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스카이스크래퍼라고 스카이스크래퍼 새로 나온 신 컬러입니다. 신 컬러. 네, 새로운 이제 530i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실 5 시리즈는 뭐 주행성이라든지 성능, 디자인은 뭐 워낙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크게 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정말 좋고 정말 뭐 스탠다드한 중대형 세단의 표본이라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적이잖아요 사실상. 5 시리즈 그렇죠. 공도에서 지겹도록 많이 보는 모델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만한 또 많이 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많이 타는데 전부 다 이유가 있죠. 저도 여담인데 저도 결국에는 부모님이 사드린 차도 5 시리즈고. 아, 5 시리즈. 그리고 정말 많이 탄 차지만 탈 때마다 감동이 나오는 차도 5 시리즈. 진짜 감탄 나와요 타다 보면. 저도 5 시리즈를 타면서 느낀 거지만 530T 때도 그렇고 이건 물론 가솔린인데 디젤은 물론 토크가 좋았었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준대형 세단 사실 원래 좀 생각해보면 얌전함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패밀리 좀 그런 얘기죠. 얌전한데 그러니까 지적이면서도 운동성도 같이 같은. 그렇죠. 뭐랄까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머리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이 운동마저 잘하는 그런 정말 약점 없는 완벽한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거 지금 가속감 다시 느껴보는 것이지만 아직도 이거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좋아요. 네. 더군다나 5 시리즈 자체가 또 BMW 하면 경량화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경량화 위주니까 깃털 달린 그런 느낌으로 팍 잘 나가는 그런 게 들거든요. 5 시리즈가 사실 사랑받는 이유가 되게 많은데 뭐 당연히 가격도 되게 좋고. 아, 그럼 말씀 잘 해주셨어요. 지금 이거 23년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현재 530i 조금 이제 올랐는데 530i 네. M팩 기준 이제 8천만 원. 이 정가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다른 X드라이브가 들어가면 36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게 X드라이브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후륜 모델이시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프로모션까지 받으시면 또 프로모션? 그쵸. BMW 하면은 솔직히 요즘에 저 아시겠지만 BMW가 굉장히 이제 상품성도 인정받고 워낙에 생산도 좀 잘 되는 편이라 그렇죠, 네.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정말 잘 나가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말 뭐 프로모션 없다고 해도 잘 팔릴 것 같지만 그래도 BMW 하면 프로모션이 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월 12일이잖아요. 그렇죠. 빼빼로데이 지난 다음날. 네, 이제 이 영상 보실 분들은 또 이제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겠지만 10월달, 11월 지금이 올해 중에 제일 좋았었어요. 아. 예. 네, 뭐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시 저희 진짜 정말 예전에 아 뭐 BMW 하면 천만 원이지 이랬던 시절만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지금이 제일 좋은 적기였죠. 선택이네요. 예. 근데 물론 뭐 내년에도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BMW에 기회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영상 그쵸? 보면은 예. 뭐 어느 리스하시는 그런 영상 올리신 분들 보면 뭐 5시리즈 항상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반도체 슈가 뭐 아직 하반기에 풀린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530i 이제 그나마 페이스리프트 모델 자주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지금 빨리 나오는 편인가요? 5시리즈는?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이게 월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1년 놓고 보면 연평균 놓고 보면 정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약간 올해 기준 패턴은 그랬었어요. 뭐 두 달 정말 잘 나오다가 또 두 달 또 약간 주춤하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고 네.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뭐 다른 브랜드 다른 모델에 비하면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그나마 모델. 빠르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네. 그래도 평균 제가 봤을 때 제일 인기 있는 걸로도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받습니다. 3개월 안에 받는다. 네. 이게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네. 뭐 다른 모델들은 그나마 뭐 많이 보는 거 알아요. 뭐 X5든 근데 그런 모델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주력이잖아요. 지금 목시리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X5, X도 또 많이 나오면 또 바로도 가능했고 그게 가능하고 저희가 진짜 올해는 물량이 정말 잘 나오는 해였어요. 그래서 일부 모델 뭐 예를 들면 4시리즈 뭐 E시리즈, E쿠페 이런 거 빼고는 그래도 좀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었고 뭐 520i 그렇죠. 뭐 이제 530i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좀 안 들어온 달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최근 10월달 그리고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물량이 좀 쌓여 있을 정도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쌓여 있진 않고 저희가 대기자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많죠. 이제 대기자분들이 많이 받았죠. 많이 이제 사실 이제 안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520i 화이트 구나시트 제일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거의 한 100후반대 대기자가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70-80번대로 많이 줄었죠. 네. 그만큼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원래 X5 보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5시리즈 네.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요즘에 왜 고객님들이 항상 물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뭐 조금이라도 더 할인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10월 1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건데 화이트 꼬나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면 대기가 뭐 80번이에요. 그러면 80번. 이번 달에 할인이 아무리 좋아봐야 사실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기다려야 사실 되니까.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기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순번 걸어놓고 받았을 때 운 좋은 킬 바래야죠. 아이고 이게 그만큼 받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네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할인 막 제일 좋을 때 막 대기 엄청 긴 모델 들어오면 네. 사실 그 가격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영업사원 있는 거고 좀 믿고 맡겨주셔야 좋은 타이밍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고객님들은 그 시점 그러니까 차도 없는데 네. 당장 가격 좋은 얘기를 듣길 원하시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안타깝죠. 먼저 걸어둬야죠 아무래도 누가 그게 훨씬 나아요. 네. 언제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순번이 왔는데 좀 가격이 안 좋다 그럼 이제 뭐 한두 달 다시 기다리시면 또 올 수 있는 거고 뭐든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고 뭐 진짜 이게 사람이라 모르는 게 저희가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금리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특별 차량이기 때문에 뭐 벤츠 E클래스나 A6 그런 거에 비해서도
많이 괜찮은가 봐요. 많이 좋아요 지금. 저희가 원래 이것도 저번 달까지는 36개월 쓰시면 2.9%였어요. 2.9. 근데 요즘 금리 은행만 하더라도 6% 넘는 시장이거든요. 6% 넘는 시장. 엄청 메리트 있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이번 달부터는 이제 1%가 올랐어요. 3.99. 야. 그래도 메리트가 엄청 있죠. 네, 뭐 보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의 휠 같은 경우에도 뭐 M 패키징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M 스포츠 전용 휠 그런 거 다. 아 그렇죠. M 파트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테어링 휠도 M 스테어링 휠 들어가. 네, 그건 다행이죠. 좀 빠지면 아쉽잖아요. 반도체 이슈라 해도. 뭐 솔직하게 이런 거는 뭐 변경점이 없고 하이그로시 뭐 그대로네요. 이런 부분은 다 하이그로시 들어가고.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 5 시리즈는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오래 봐도. 해서 그죠. 예. 진짜 안 질릴 정도로 뭐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뭐 이가 예. 좀 위험하지만 네. 은행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이제. 어우 야 진짜 이거 제 친구가 5시리즈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만족하죠. 네. 디젤이에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재밌고. 사실 저희 또 5시리즈 하면 또 예전에 그 520B 네 그렇죠 그거. 네, 물론 그걸... 친구는 튜닝했지만 그러고 보니 지금 이게 X드라이브가 안 들어갔다면 네. 이 모델도 지금 많이 보는 편인가요 사람들이? 후륜도 많이 보시죠. 후륜도 많이 본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원래 저희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4륜이 진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때 눈이 좀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때는 아니 뭐하러 350 더 주고 4륜 사? 그래서 연비도 안 좋고 뭐 그런 얘기 연말에 때문에. 막 4륜만 남아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막 눈이 막 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 네 그때 기억하죠. 그러다가 요즘에 또 4륜 있으면 4륜은 더 선호하시죠. 저도 솔직하게 돈을 더 줘 사라도 그리고 BMW의 4륜 하면 이게 X드라이브가 전자식 4륜이잖아요 기계식 4륜이 아니라 가변식으로 굉장히 스마트한 차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차로 4륜을 탄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SUV 제외하고 왜냐면 뭐 차가 없었기 때문에 4륜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기도 했었고 그렇죠. 솔직히 이런 평지는 뭐 눈 오든 비 오든 뭐 4륜이나 후륜 상관이 없어요. 요즘 워낙 잘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잘 잡아주죠. 뭐 타이어 같은 경우만 잘 바꿔줘도 네.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혹여나 하는 그러니까 혹시 그 제동력을 잃었을 때 그 안정감하고 언덕에서 확실히 4륜이 좋긴 하거든요. 그렇죠. 4륜 뭐 네. 좋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저는 개인적인 마인드가 물론 저도 만약에 둘 다 있다 그 안전 때문에 4륜을 택하겠지만 꼭 굳이 진짜 난 무조건 4륜이어야 돼까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4륜이든 후륜이든 눈이 오면은 당연히 안전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주행 해야죠. 일반 타이어든 스노우 타이어 끼든 그래서 저는 항상 보통 웬만하면 눈이 정말 많이 온다 네. 웬만하면 운전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정말 4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 무조건 언덕 쪽에 있다 아니면 지방 초장이 잦다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4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왜 보통 이제 4륜 보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일상 이런 평지 있죠 네. 이런 데도 혹시 돌까봐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돌 일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저희 이제 안전장치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게임 잘 돼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지금 당연히 이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항상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폭스바겐 차량을 타고 왔었거든요 네. 역시 비교 대상은 뭐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BMW 진짜 반자율주행 보기가 너무 편해요. 그렇죠. 보면 신성도 네, 좋고 신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다 나오고 지금 그렇죠. 네, 이 계기판에도 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뭐 3D 완전한 그런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잘 돼 있고 정확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고 전 장점은 요거 이 휠쪽이 이 LED 창 있죠. 아 그렇죠, 네 놓으면은 지금 네 잠깐 이게 있으면 제일 좋은 게 원래 예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없었죠. 없을 때는 딴 거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네.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는 아 지금 이렇게 들어오네. 불 들어오잖아요. 네. 잠깐 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잡아주셔야 돼 이럴 때. 아 빨간색까지는 안 들어오고 지금. 빨간색도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는 건데. 웬만하면 이제 네, 위험하죠. 노란색도 잡아주시는 게 네, 더 안전하죠. 위험. 노란색은 이제 좀 풀리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빨간색 때는 바로 풀려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BMW가 스포츠성 갖췄으면서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까지 작동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는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피로감이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전 되게 지방 출구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뭐 한 달에 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해요. 여수도 가고 되게 피곤한데 그나마 반자율 쓰면은
확실히 피로도가 줄죠. 아, 저는 이게 편안한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크게 뭐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다행히도 하만카도는 들어가네요. 요즘 반도체 이슈 때문에 뭐 이런 옵션 좋은 차들도 오디오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필수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다행이죠. 이게 사실 BMW 하면 뭐 주행성을 보시는데 그 매력뿐만 아니라 제일 큰 게 운전자를 되게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위치도 그렇고 네. 뭐 계기판 높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각도 다 운전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운전자가 네.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계속 BMW만 탔으니까 그렇죠. 오래 탔으니까요. 다른 브랜드도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이제 뭐 포르쉐도 한번 타보고 싶고 근데 진짜 근데 막상 차 살 때쯤 되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게 이 인터페이스를 쓰다가 다른 걸 탈 자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승을 해보면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에 제가 너무 맞들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정도예요. 솔직히 진짜 이것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못 가겠어요. 그게 되게 심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직원들도 이게 뭐 BMW 다닌다고 무조건 BMW 타야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도 거의 BMW 타는 이유가 그만큼 편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물론 저는 드림카가 이제 볼보지만 볼보 실내 굉장히 좋아하지만 만약에 저도 여기 맞들렸다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쓸 때도 그렇고 그 못 갔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타 브랜드 타셨던 네. 물론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저희 차량 보시면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시트 포지션이 낮다 뭐 저기 뒤에 네. 각도가 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왜 사실 집도 내 집이 제일 편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본인 차가 되면 물론 뭐 그건 어느 차나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죠, 다 적응하고 하는 건데 네. 이 시트 포지션이나 저 뒷좌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저희 시트가 되게 인정받는 시트예요. 아 그렇죠. 네. BMW BMW 시트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막 까시는데 아 딱딱하다 그런 걸로 근데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정말 편안한 시트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재구매도 되게 높은 이유가 당연히 아 이번에 BMW 탔으니까 다음번에 뭐 딴 거 타야지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들 근데 막상 타보시면 만족이 안 돼서 진짜 1년에 다시 넘어올 정도거든요. 아니면 구매하지 말아야겠고 차라리 BMW를 나중에 기다렸다가 그렇게 돼서 되게 매력 많은 매력도 많고 한 번 빠지면은 사실 벗어나기 힘든 약간 마약 같은 브랜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솔직히 당연히 모든 브랜드 모든 제품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장단점.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을 덮고도 남을 장점들이 있어서 이게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뭐 BMW 영업 사원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영업을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딴 데 뭐 안 가는 이유도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다행인 점이 지금 얘기할게요. 그 지금 이렇게 차가 갑자기 좀 끼어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이게 너무 좋네요. AI 정확해요. 예, 네, 되게 좋아요. 아 이것도 진짜 말씀드릴 게 네. 반자율이 지금 거의 웬만한 브랜드가 네. 2.5 단계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 단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계속 봐줘야 하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단계인데 보통 다 고객님들이 반자율하면 테슬라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저 오토파일럿.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오토파일럿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벤츠든 다른 브랜드도 가능해요. 가능하죠. 기술력은 있는데 이제 안 쓰는 이유가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안전이 검증이 될 때까지는 안 씁니다. 아 BMW 그 정도로 엄격하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지금 2.5단계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 제가 지금 당연히 브레이크 밟은 이유는 양보해주기 위해서 양보해줄 때 뭐 당연히 하고 뭐 다시 또 쓰면 되죠 이렇게. 네 이것도 인식만 되면 뭐 다 쓰는 거고. 네 그렇게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기계는 죄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기계는 죄가 없습니다. 기계는 죄가 없는데 이제 운전자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 상황이 어정쩡해지고 위험해지니까. 물론 뭐 가끔 뭐 기계니까 고장날 때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잘 봐줘야 될 때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운전자가 잘 봐야 되는 거고 이 BMW 반자율 주행은 진짜 검증되게끔 IX에서도 그걸 느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헤드업에서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네. 정말 편안한 자세로 정면만 보고 갈 수 있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신경은 그러니까 물론 봐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딱히 몸은 움직일 필요는 없는 정말 편안하게 주행 가능한 반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이제 해체차 차가 어느 정도 뚫렸을 때는 이렇게 해체하고. 아 진짜 편안하고 지금 제가 사실 아까 폭스바겐을 좀 오래 운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촬영하는 사람이 몸이 엄청 피곤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반지를 주행 쓰면은 그 피로감이 어느새 없어요. 맞아요. 네. 전 진짜 그래서 대리님이 왜 지방 출장 갈 때 전 무조건 오토홀드랑 반절 있는 차를 삽니다. 뭐.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저는 오토홀드를 싫어하는 편이 오토홀드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사실 막 자꾸 멈췄다 이런 건 좀 그래가지고. 근데 반절은 진짜 가지고 싶어. 전 이제 말리볼 12년씩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그쵸. 진짜 깨달았고. 그리고 전 이제 오토홀드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예전에는 이제 오토홀드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계속 브레이크를 받고 있던 게 당연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했죠. 지금은 이제 오토홀드 생기고 나서는 가끔 저도 이제 오토홀드 없는 차를 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신호 걸렸을 때 잠깐의 그 네, 가죠. 그것도 너무 싫어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뭐 다른 옵션도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건데 네. 굳이 만약에 나는 딱 옵션 세 가지만 뽑는다. 이거 무선 애플카 플레이. 네, 무선 애플카 안드로이드 오토. 이거랑 오토홀드. 오토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율. 반자율. 반자율 진짜 꼭 필요해요. 솔직히 헤드업도 저는 원래 헤드업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아, 저도 좋아요, 지금. 네. 저 지금 헤드업 없는 거 타고 다녀요. 아.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이게 적응이 돼요, 이거는. 근데 오토. 그 헤드업까지는 괜찮은데 오토홀드랑 반자율이랑 이거는 좀 큰 것 같아요.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타 브랜드 보다 훨씬 좋긴 하죠. 크고 IX는 네. 더 커졌죠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되고 7시리즈는 혹시 또 언제 7시리즈는 아마 다음 달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12월 X7이랑 광고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번에 컴포트도 있고 그 땅이 좀 젖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이렇게 신차 나오면 조금 미리 공지를 받고 미리미리 이제 정보를 받았는데 요즘은 이게 좀 늦게 나와요. 저희도 진짜 갑자기 솔직히 3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나왔거든요. 신형. 아, 전에. 정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사전에. 아우, 야. 하고 있는. 엠캘리퍼 달렸죠, 당연히. 네. 아우, 제동성. 이건 진짜 빼놓을 수 없어, 제동성. 이게 엠캘리퍼 달리면 진짜 더 좋거든요. 제 친구가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엄청 밟았어요. 제가 옆에 타서. 네. 아우,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브레이크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엠캘리퍼가 좋겠지만 뭐 일반도 충분히 잘 잡히고 사실 이제 디자인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Okay, let's go. 이게 그리고 지금 후륜이잖아요. 네. 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더 강력해요 얘는. 그래서 제가 아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벤츠 살 때 뽀매틱이라죠 벤츠는. 네. 뽀매틱을 안 보고 오히려 뒤로 밀어주는 게 더 좋아서 후륜을 맞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M3구나. 근데 저 윙은 자기가 단 건가요? 그쵸. 근데 저희가 뭐 가끔 이벤트로 달아준 파트가 추가로 나오는 것도 있고 배기도 튜닝한 것 같은데. 네, 따로 다시 해주세요. 와, 멋있구나. 저 진짜 M3 한번 시승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재밌네. 한번 재밌네. 네, 그때 M4만 타봤어서 재밌으니까. 뭐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X드라이브 정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보면은 네. 거의 다 뭐 재원 옵션에 초점을 두고 그러고 보니까 네. 다 X드라이브가 네. 많아요. 근데 뭐 이게 관점의 차이지만 네. 당연히 재원 옵션도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저도 어쨌든 나름 여기서 이제 일도 좀 오래 했고 해본 결과 그냥 딱 그거예요. 옵션, 재원 당연히 뭐 좋으면 좋은 거고 많으면 좋은 건데 그거보단 결국엔 운전자가 탔을 때 네. 자기 만족감이 있는 차가 좋은 차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사람마다 이건 다른 건데 제가 볼 땐 그거죠. 이 차가 뭐 옵션이 어떻고 저 차는 어떻고 보다는 본인이 탔을 때 더 나의 몸에 맞고 더 좋은 차라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요. 딱 그거예요. 엑스드라이브도 어떤 분은 이래서 엑스드라이브가 좋은 거고 어떤 분은 이래서 후륜이 더 좋은 거고 너무 이게 절대화돼 있죠 지금. 그렇죠. 유튜버 상에는 스펙으로만 이 차들을 비교하고 이 차가 이래서 이게 더 좋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아무리 그러니까 세뇌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게 세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뭐 고객님 오셔도 차를 비교할 때도 저는 굳이 이렇게 타브레드를 까진 않거든요. 그렇죠. 까는 건 아니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고객님한테는 이게 더 맞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요즘엔 너무 이게 절대화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네. 유튜브 거기에. 근데 또 막상 보면 그게 있어요. 뭔가 보면은 아 이제 썰어 안에 빠져서 뭐가 없다 불편하다
해외대회 없어 뭐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막상 감안하고 출가하신 분들 보면 다 만족하고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네, 직접 시승해보는 게 나아요. 결국에는 이제 타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거잖아, 옷도. 네.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잘 어울린다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같이 보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세례를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유튜브 상에만 보면은 뭐 엑스드라이브 보고 후준 모델을 좀 많이 그게 없어요, 리뷰가. 뭐 당연히 옵션이랑 뭐 이런 것도 뭐 궁금해 하시면 당연히 안내는 드리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뭐 사실 뭐 재원 옵션보다는 탔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런 게 좋다, 이런 뭔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조금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 뭐 사실상 차를 보러 오는 사람들 꼭 유튜브 보고도 당연히 오겠죠. 네. 뭐 재원 같은 거 다 알아요. 괜찮은? 요즘에는 네.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근데 굳이 따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어요. 왜 가끔 뭐 마력 토크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52마력이고 뭐 355토크인데 뭐 어떤 차는 마력이 더 높다. 근데 실제로 달려봤을 때 꼭 그 차가 더 잘 나가진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은 거고. 다행인 점은 어떤 수입차들 대부분 하면 또 토크부시트가 빠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저희는 일단 530 통풍은 들어가죠. 530부터. 530부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약간 이것도 그거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520i랑 530i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많겠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딱 그냥 제 기준 추천을 드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가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엔진이 높아지면서. 530이 확실히 뭐 다른 건 필수 옵션들은 다 똑같지만 이 나파가죽. 나파가죽. 이 나파가죽하고 통풍인데 솔직히 전 통풍은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 나파가죽이 되게 좋거든요. 아, 지금 승차 해본 결과 탈 때도 그렇고 뭐 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주행할 때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530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차피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죠. 더 주고 사지만 나중에 판매 때서 많이 받는 거고 그만큼. 더 주고 더 편한 거 타시라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520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그렇죠. 520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구매 자금이 좀 딱 그 정도 한 6천대로 잡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가성비 되게 좋게. 왜냐면 이 가죽이랑 출력 제외하고는 다 필수 옵션 다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뭐 여러분들 땅이 그래도 비가 안 오는데 젖었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좀 그래도 좋은 시민 돌아야죠. 네. 네. 이게 그리고 모르니까. 후준이니까요. 또 사실 BM이야 이미 저 코너 많이 돌아봐서는 알아요. 잘 잡아줘요.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시트가 그 자동으로 조여주는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나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시트가 다 잡아줘요. 차는 진짜 옆에 버킷을 안 맞췄거든요. 근데 버킷까지 맞추면 안 쏠리겠죠. 근데 버킷이 자동으로 조여준 그 소리가 났어요. 이걸 더 조여준다면요 뭐. 네. 이거를 몸에 딱 맞게 세팅해주시면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 가방이 것. 옆으로 넘어갈 정도는 제 코너 지금 얼만큼 돌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비밀 이게 마음에 버킷. 그쵸. 코너를 돌 때 빠르게 돌 수 있고. 물론 빠르게 돌 일상생활에서 그러진 않지만 원래 이런 면은 좋죠. 비즈니스용으로도 쓰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비즈니스 세단이니까요. 다 하고 하지만, 뭐 퇴근길에, 뭐 스트레스 좀 받았을 때, 네. 정말 드라이빙용으로 써도, 그러니까 펀 드라이빙용으로 쓰기에도 절대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520i랑 530i의 출력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520i도 출력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 쉽고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한 100, 둘 다 120, 130까지는 그냥 무난히 정말 잘 올라가고. 그렇죠, 잘 올라가. 그냥 그거예요. 530i 같은 경우는 잠깐 정신 놓고 잠깐 멍 때리면은 160 찍혀 있어요. 진짜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가속감이 그 못 느끼질 그냥 정도로. 잠깐 때리면 잠깐 멍 때리면은 한 160 찍혀 있는 거고. 520은 160까지 찍으려면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렇죠. 그냥 딱 그 정도인데 솔직히 그렇게 달릴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사실상. 그래서 520도 뭐 출력은 부족하지 않다. 네.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저는 뭐 CGG를 여러 번 탔지만 물론 더 잘 나간다면요 530 2죠 사실은. 네. 그건 이제 합산 출력 토크를 더 하니까 같이.
뭐 그렇죠. 예. 말이 안 되겠지만 오상공위도 좋죠. 좋은데. 근데 지금 오상공 물론 오상공위도 공들여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상공 아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20이 오상공 아닌데 오상공위에 찾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플러그인 인기가 많아 잘 안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시대인데도요? 왜냐면 다른 쪽도 다 접속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상공위가 좀 위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플러그인이 좀 생소하니까. 그렇죠. 생소하죠. 좀 이제 얼리 어댑터 분들, 좀 아는 분들이 탔었고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으니까 차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남으니까 할인도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찾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잘 안 들어와요. 뭐 오상공위, X3 302, X5 452 다 그거예요. 좀 이제는 구하기 힘든? 구하기 힘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까 반도체 이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건 또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 반도체 이슈도 좀 솔직히 모르겠는 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된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뭐 이제 옵션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감안할 정도로 대신에 저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대기 없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타 브랜드 뭐 6개월, 10개월, 1년 심지어 국산차도 이제 1년 정도 걸리는데 네. 저희는 뭐 한 달 만에 바로 나와버리니까 막 되게 놀라시고 막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국산차만 해도 1년 말이 안 되죠.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인분께서 스포티지 출고하는데 무슨 1년을 걸린대요 그걸.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 아까 57이 사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저도 이제 국산차를 사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러면 사드리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 뭐 국산차인 거 절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서 저도 사드리려고 했어요. 헤드시프트 쓰면은 더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계속 국산차만 사셔가지고 적응 못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랜저 아니면은 G80을 봤었는데 둘 다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타보셔라 해서 한번 해드려. 지금은 너무 잘 타고 다니시고. 다행이죠. 어우, BM은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딱, 네. 딱 이렇게 하면 뭔가 감성 있죠. 네. 물론 딱 세 개나 망가지.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에 신형 기어노브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어노브가 현재 세 종류 정도 있거든요. 아, 이게 길은 게 있고, 이게 동그란 게 있고, 그 이제 국산 차처럼 이렇게 네버식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밥주걱형. 이른바 뭐 밥주걱형이나 골프채형이나 모르죠. 그립감도 제일 좋고 커요. 이게. 네. 그리고 파킹 같은 경우도 위치가 정말 누르기 좋은 심플하게. 위치에 있고 저도 이제 이게 5시리즈도 언젠가 바뀔 거잖아요. 24년도인가 뭐 풀체인지 그때 그러면 이제 분명히 기어노브가 변경이 될 건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그렇겠죠. 물론 저도, 적응이 되겠지만 저도 지금 이거 보면은 감성이 있거든요. 감성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 밥주걱형이 얼마나 또 만지기 편해요. 뭐 5시리즈야 이번에 그냥 재촬영으로 재밌게 시승을 해봤어요. 물론 후중구동인데 전 솔직히 저도 S드라이브만 자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S드라이브 이게 진짜 후중구동도 볼만하겠네요. 네, 말씀 잘해주셨어요. 진짜 그리고 X드라이브도 근데 X드라이브도 괜찮은 게 저희가 이제 가벼운 식이잖아요. 네. 평소에는 이제 후륜 6, 후륜으로 가다가 전륜 4에서 이제 10등까지 가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정말 전문가 정말 차 많이 타신 분들 아니면 구해 못해요. 이 4륜인지 후륜인지 그냥 재밌게 타는 거죠. 뭐 눈 많이 올 때는 안 끌고 나가면 그게 답이죠. 어차피 뭐 여기서 이제 설명은 사실 5시리즈는 제가 실내 그런 건 안 치고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저 예전에는 OM5와의 했을 때도 뭐라고 설명했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변경점은 없고 그냥 정리하면 네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맞아 딱 이게 맞아 많이 타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날씨도 뭐 어두워졌겠다 비도네요. 네. 아무튼 네, 재촬영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번 12월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